여러분, 오늘은 뿌듯하게 아침 일찍 운동을 하고, 어머, 천둥이야? 응. 세상 사람들 다 일찍 일어나는데 저는 올빼미처럼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아침 일찍 운동을 해도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니트로 맛있다. 진짜? 어, 먹어봐. 콜드브루랑은 또 달라. 요새 이디야의 니트로 커피가 나왔잖아요.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거품이 되게 많네. 먼저 냄새를 먹어야 돼. 어? 이거 뭐야? 신기하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엄청 맛있는 커피 아이스크림 같다. 여러분, 이디야 니트로 커피 존나 탱글이. 콜드브루는 약간 좀 세서 역한 느낌이 있거든? 아, 역하다니요. 나 콜드브루 맛있는데. 아, 나는 조금 역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거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진짜. 나는 커피 안 가려서. 아, 아주. 근데 되게 좀 줘봐. 좀 이렇게 좀 신기한 맛 아니야? 중독적이야. 되게 신기해. 아,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티라미수 갈려다 말았어. 여러분, 이거 드신 분 있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맛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여러분들의 니트로 커피 맛 표현. 여러분, 저는 코엑스에 왔습니다. 여긴 너무 커서 언제나 헤매게 돼요. 오늘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거를 사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왜 얘를 이렇게 모셔두고 있었을까요? 오늘은 여기에다가 메모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어팟인데요. 저희 콜랩의 코덕님께서 이거를 식당에 어느 날 놓고 오셨대요. 그래서 식당에 얼른 전화를 해서 거기 혹시 이어폰 없냐고 했더니 식당 주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후다리만 있는데. 저는 미팅을 잘 하고 생 어거스틴에 왔습니다. 아,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오늘은 라네즈 쿠션을 발랐는데 확실히 라네즈 쿠션이 깨끗하게 무너져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날 바르게 되는 제품이에요. 토타쿠 콜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돼요. 안녕히 계세요. 맛있겠다. 달걀. 아, 발음 죄송합니다. 달걀. 고소한 게. 먹어. 먹어. 이게 부드러운 게예요. 껍질째로 먹는 거거든요. 안 드셔보신 분들 드셔보세요. 존맛 탱글이! 게가. 여러분, 또 나시고랭이 빠질 수 있겠습니까? 노른자. 요거 근데 또 못 드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반숙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저는 이렇게 밥에 있는 반숙은 잘 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베트남식 볶음밥인 펫사오라는 건데요. 처음 먹어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동남아의 그런 향신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안 맞을 것 같고, 고수 같은 거 좋아하시고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짭짤하고 담백하기도 하고 막 엄청 존맛 탱글이 아닌데 베트남의 향기가 납니다. 넘버원 클리어, 넘버투 클리어, 넘버쓰리 클리어.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풀바셋이 있어서 아침에 커피를 먹었지만 커피 먹은 지 한참 지났기 때문에 커피를 한 잔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이스. 아, 나는 뭐 먹지? 같은 걸로. 아, 좀 봐야겠어. Let me see. 혹시 소자루유 저지방은 없죠? 네. 여러분, 앵글을 너무 죄송합니다. 라떼가. 제 턱이 요새 이렇게 까매요. 여기 흉터도 있어요. 어릴 때 다쳐가지고. 아, 여러분, 날씨가 왜 이래요. 아, 실버라인 회전문에 트라우마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완전히 어깨가 껴가지고. 여러분, 라떼 진짜 폴바셋 너무 맛있어요. 저지방 우유. 저는 유당분해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당분해가 안 돼도 화장실 가면 되니까 그냥 저지방 우유로 했고, 트루버분을 만났어요, 폴바셋에서. 그래서 아, 아이스크림 그냥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앞으로 폴바셋 많이 팔아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이디야에 계신 트루버분들도, 커피빈에도 계신데, 제가 브랜드들 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제가 많이 구매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일하시는 우리 트루버 여러분들 모두 모두 이거 받아주세요.
여러분 저는 집에 왔습니다. 노트북이 아주 힘차게 돌아오네요. 요새는 진짜 12시만 되면 졸려서 너무 좋아요. 맨날 늦게 일어나니까 또 늦게 자고 어쩔 수 없이 올빼미 생활 했었는데 그래도 아침에 일찍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원리인데 참 그래요. 이제 밥 받고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늘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건 참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재미없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도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재미가 없는 일을 할 때는 제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희 집에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여기가 아파트가 되게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핸드폰도 인터넷이 잘 안 되고 노트북도 잘 안 되고 공유기를 바꿔봐도 맨날 좀 그렇고